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개국공신인 팽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의 개국공신 팽월은 기원전 209년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자 기원전 208년에 거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을 도와서 창업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방이 관중을 공격하는 동안에 창업을 수비하게 됩니다. 위나라 왕인 위구가 자살을 하자 위나라 패전병들을 모아서 병력, 세력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여러가지 그 제후들을 봉분을 하는데 이때 팽월한테는 아무것도 봉분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초왕인 전시가 원래 이제 초왕이 초나라 왕 전시가 그 항우가 이제 그 임명을 할 때 교동왕으로 좌천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은 전영이 있는데 초나라 사람들이죠. 저기 그 전영의 밑으로 가서 팽월이 전영 밑에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영이 이제 제나라 세력이죠. 그래서 초나라를 공격을 해서 초나라의 장군인 소공각을 격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나라의 전영 밑에서 초나라의 그 장군 소공각을 격퇴를 한 거죠. 기원전 206년에 항우가 이제 진나라 통일한 이후에 전국이 이제 그 어수선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위왕인 위구는 자살을 했지만은 위왕 위구의 동생인 제후 위표가 서위왕이 되고 유방과 함께 셋이서 서초를 공격하고 옛날에 위나라 땅이면서 서초에 편입된 이게 서초는 이제 항우죠. 이제 항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편입된 그 양나라를 서초에 편입된 양나라를 평정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이 팽월이 그 전역 밑에서 제나라 전역 밑에서 있다가 군사 3만을 데리고서 유방과 함께 유방 그다음에 이제 위왕의 제후국인 서위왕 위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항우의 서초에 있던 양나라를 격파를 한 이후에 외항에서 팽월이 유방에게 귀순을 하게 된다. 군사 3만을 끌고 이제 유방한테 귀순을 한 거죠. 유방이 이제 그 기원전 206년에 팽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패배를 하자 팽월은 지가 갖고 있던 여러 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황하 유역을 떠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204년에 양주변의 초나라 항우군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3년에 유방과 항우가 공성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팽월은 초나라 항우의 동하를 공격을 하고 동하는 저 산둥성 맨 그 오른쪽 동쪽 끝이죠. 여기를 공격을 해서 초나라의 장군인 설공을 죽이게 됩니다. 유방은 잃었던 성고를 회복을 하고 광무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팽월은 수양, 외항 등 17개 성을 격파 점령을 하고 양나라를 차지한 후에 초나라를 공격을 해서 보급료를 끊으면서 유방의 한나라 군사가 승리를 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항우가 조구 부하인 조구에게 성고를 맡기고 팽월을 공격을 하자 이 항우한테는 패배를 하게 된다. 항우한테 패배하고 곡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유방이 조구를 격파를 하자 항우가 다시 그 성고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항우를 추격을 하면서 팽월과 한신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은 둘 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위나라 병사들이 서초를 두려워한다는 핑계를 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팽월은 세력 근거지가 위나라고 위나라 쪽의 병사들이 뭐 출동하기를 뭐 항우 군사를 무서워한다 서초를 해서 합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 그 한신 장군하고 팽월이 참 지원을 안 하자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항우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꼬시려고
항우를 무찌르면은 내가 위양을 너를 약속을 하겠다. 위양을 약속을 하자 팽월이 군사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해하 전투에서 합류를 하게 되고 서초의 항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항우를 멸망시킨 후에 팽월은 양나라 왕으로 임명이 되고 수도를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97년에 진이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방이 양나라도 출병을 해라. 나를 좀 도와라. 내가 진이를 반란을 진압하러 간다. 양나라 나와라. 이 양나라 이제 위나라 쪽이죠. 그랬더니 이 팽월이 거절을 하고 나 병이 있었다. 병이 있다 하면서 부하 장군인 위거만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고조가 분노를 하자 팽월이 고조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놈이 내 말 안 듣고 뭐 지원군도 안 보내고 뭐 엉망진창이 분노를 하자 팽월의 부하 장군인 호첩이 안 되겠다. 유방이 화를 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더 먼저 유방한테 반란을 일으키자 하면서 모반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팽월이 이 모반의 공고, 이 장군인 호첩이 모반 공고를 거절을 하지만은 이 태복이라는 사람이 유방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양왕인 팽월이 지금 모반을 한다 하고 참소를 하자 결국에는 유방이 군대를 보내서 이 팽월을 체포를 해서 낙양으로 압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유배를 가는 길에 그 유방의 아내인 고황후 여태후죠. 여태후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내가 반란을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반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태후가 불쌍하게 여겨서 그럼 용서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 모든 군사직을 다 버리고 고향인 창업으로 가겠다. 이 팽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고황후 여태후가 그런 일이 있냐 가서 유방한테 잘 얘기하면은 다시 그 양왕을 할 거다 하면서 이제 여태후가 이 팽월을 데리고 낙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여태후가 얼마나 그 모진 사람이냐면은 도착하자마자 유방인 고조한테 한고조 유방한테 팽월이 위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 자기가 꼬셔서 데려와 놓고는 죽이라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96년에 팽월은 결국에는 처형이 되고 삼족이 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월의 죽은 고기를 찢어서 젓갈로 담가서 유방이 한고조 유방이 각 제후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 그 유방의 장군이었던 팽월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